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입니다. 안내선을 표시하고 룸 결정체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30mm의 정사각형을 먼저 그리고요. 6mm의 정원을 중앙에 그려 배치합니다. 테두리의 색상만 흰색으로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OPT를 지정하겠습니다. 두께가 균일한 원과 선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면으로 확장하여 눈 결정체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원의 상단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수직선을 그려 배치합니다. 그리고 사선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드래그해서 사선의 형태를 그립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로 안내선의 수직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Vertical Copy를 지정합니다. 스트로크가 지정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패스에 Outline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흰 면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흰 면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회전해서 배치할 텐데요. 중앙에 원 모양을 제외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Alt를 누르고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클릭해서 변형축을 지정한 후에 대화상자를 띄워서 60도를 입력하고 카피를 하겠습니다. Ctrl D를 눌러 회전하여 반복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제외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Pathfinder의 Unite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배경에 패턴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각형의 면 컬러를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눈 결정체 모양과 함께 선택한 후에 에딧 메뉴의 Define 패턴으로 제시된 눈이라는 이름으로 패턴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출력 형태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의 면 컬러를 다시 원래대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펜툴로 보드를 타는 사람 모양의 실루엣을 그릴 텐데요. 큰 윤곽선을 먼저 그린 후에 안쪽에 겹쳐 있는 세 개의 패스를 순서대로 닫힌 패스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바깥쪽 윤곽선에 모양을 먼저 그려주시고요. 안쪽에 지금처럼 세 개의 닫힌 패스를 그려서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겹친 부분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헬멧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겹쳐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ounded Rectangle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는 50, Height는 60, Corner Radius는 22를 지정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요.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25도를 지정해서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헤멧의 앞모양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겹친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 연색상 없음으로 해주시고요. 완성된 디자인을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겹쳐 그린 둥근 사각형을 모서리 밖에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회전해 줍니다. 회전하여 배치한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계속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과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을 참조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하단의 오브젝트의 모양을 결정짓는 사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회전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접하는 면을 잘 조정해서 그림같이 배치하면 되겠고요. 정확한 배치를 위해서는 Ctrl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할 겁니다. 다시 Ctrl Y를 해주시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실렉션 상태일 때 더블 클릭해서 경유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불필요한 하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줄 건데요. 패스파인더 과정에서 제대로 패스파인더가 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언두를 통해서 명령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를 실행해 주십시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나머지 오브젝트는 합쳐주겠습니다. 전체적인 헬멧의 윤곽이 나왔는데요. 뾰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고정점에 드래그해서 곡선형으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을 넣어주십시오.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선택되어 있을 때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옵셋을 2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컨트롤 누르고 안쪽 헬멧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설정해 줍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왼쪽 클러스터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CMI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C20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모양의 밀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자, 중심의 위치를 바꿔줄 건데, 레디알일 때는 둥근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원 모양의 마우스를 올리고 밖으로 드래그해서 색상의 분포를 더 넓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C,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면 색상에 스와치에 등록된 눈, 이라고 하는 패턴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0을 지정하고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할 것이므로 옵션에서 오브젝트 체크를 풀고
패턴셋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상단 컨트롤 패널에 오페시티 값을 70을 지정해 줍니다. 헬멧 하단에 고리와 연결되는 끝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원하는 모양을 남길 텐데요.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드래그 할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 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색상은 없음 테두리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K90을 지정하고 위쪽이 충분히 겹치도록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두 개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겠습니다. 테두리 색상 지정해 있고요. 두께는 OPT를 적용합니다. 헬멧의 모양에 맞게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하고요. 오브젝트를 회전할 것이므로 오브젝트의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두께가 면이 되도록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지정해줍니다. 위치를 해주고요. 자,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하고 끝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눈의 형태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받침 패스로 그려줍니다. 벡터 방식의 패스는요, 그린 다음에도 얼마든지 직접 선택 도구 등을 이용해서 패스의 모양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된 선과 면의 색상을 적용하고요.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에 곱셉 패스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1mm를 지정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처럼 패스가 닫히지 않고 열려 있으며 교차되어 있을 땐두 개의 오픈 패스를 연결해 주기 전에 에버리지의 보스를 지정하고 조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 확인하시고요. 패스에 곱셉 패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mm로 축소된 모양을 만들고요. 선의 두께를 1pt로 조정하고요. 스트로크의 대시드 라인을 체크하고, 대시는 2pt를 적용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셀렉션 툴로 헬멧보다 뒤쪽으로 가도록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람 모양 실루엣을 선택하고요. 헬멧 상단에 축소하고 앵글을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로 축소해서 복사해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40%를 지정하고 오브젝트에 체크인나 확인하신 후에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을 마이너스 100도를 지정하고
상단에 배치할 텐데요. 정돈을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물론 Ctrl-C, Ctrl-V로 복사한 후에 크기 조절을 해도 되겠습니다. 헬멧의 상단에 배치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문자 Extreme Sports를 입력을 해서 헬멧 하단에 배치합니다. 미리 배치해 놓았는데요. 헬멧 하단에 글자를 배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을 그려줄 텐데요. 추가 브러쉬를 불러서 선을 설정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아티스틱 언더바 초콜차콜 펜슬을 클릭해서 차콜 펜슬을 선택합니다. 불러들인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봅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다릅니다. 이때는 라인 세그먼트 툴로 드래그하는 그 시작 지점을 어떻게 잡아주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선 모양을 그려주고요. 두께는 1pt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선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글자와 함께 Shift를 누르면서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고요.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8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헬멧 모양 하단에 글자와 브러쉬가 적용된 선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헬멧은 완성이 되었고요. 보드 모형을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보드 모형을 만들 텐데요.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122, 하이트는 24, 코너 레디우스는 9를 적용한 후에 등분 사각형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구별되도록 면 컬러를 임의로 넣어주고요. 세그먼트 중앙에 균일하게 고정점을 추가하기 위해서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중앙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Scale 툴을 더블 클릭해서 패스를 80%로 축소하여 변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눈의 결정체 모양을 선택하고 회전하고 그다음에 확대해서 배치할 텐데요. 눈 결정체 모양 선택합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를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복사된 눈 결정체 모양을 보드 왼쪽으로 배치하고요. 정전을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확대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13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서 오른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완성형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사람 모양을 선택하고요. Ctrl-C, Ctrl-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크기를 70%로 축소하겠습니다. 그리고 45도 회전해서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보드 오른쪽에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타이틀로 제시된 텍스트 속성대로 글자를 입력하고요. 모두 하단에 그림처럼 배치를 합니다. 위치를 맞춰주고요. 세부적인 위치를 맞춰줄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는 글씨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형태를 선택해서 오렌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를 적용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Make Clipping Mask를 지정해 줍니다. 맨 앞에 오브젝트는 그림처럼 투명하게 되는데요. 자, 마스크가 적용된 오브젝트를 Selection Tool로 더블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전환한 후에 보드의 윤곽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왼쪽에 컬러 스톱은 KOC, 그 다음에 빈 공간을 클릭해서 추가한 다음에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림처럼 동일한 컬러 스톱이 반복될 때는요. 컬러 스톱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반복적인 색상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테두리 색상 지정한 후에 테두리 두께를 4PT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보드 형태를 선택하고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의 각각의 수치는 1, 1, 1로 조정하시면 디자인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최종적인 저장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